고맙습니다. 지금 김학성 교수님이 목사님들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당황의 제곱입니다. 저는 저 집사거든요. 아직 장로 못했습니다. 예,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클라이막스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쳐다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좋은 날, 이렇게 또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제가 믿음이 약해서 3월 9일 날 밤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.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세요.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.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믿음이 모자라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.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. 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. 또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.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. 어느 경우라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.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만들 때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였습니다.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우리가 나라를 선포를 하면은 옆에 있는 아랍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올 텐데 참 무서웠습니다.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. 미국이 이스라엘 너 나라야, 너는 독립국이야 라고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12시 밤 5월 14일 밤 12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한다 라고 말한 지 11분 만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.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날입니다. 그때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쯤 됐을 때 여기 미국군이 30만 명이 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기자가 물었습니다. 대통령한테 트루먼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셨습니까? 근데 그날에 전쟁이 났다고 두 달 만에 30만 명이 가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?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. 하늘의 뜻이다.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저 나라를 살려주러 군대를 보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. 예, 제가 도대체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이유가 뭘까? 예, 책을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. 전쟁이 나는 날 미국의 그때는 젊은 사람입니다. 젊은 목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보를 보냈습니다. 전보. 그 전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? 제가 그 전보를 보다가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전보였습니다. 전보를 한국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나라가 위기에 처한 오늘 우리 수백만 기독교도들은, 우리는 그 미국 기독교입니다. 우리 수백만 기독교도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각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.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에 강력하게 대항하십시오. 한국에는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. 그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에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보냈던 전보문입니다. 그 전보문을 본 트루먼 대통령은 아, 이거 가서 도와줘야 돼. 그래서 이 나라를 도와줬고 이 나라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가 됐고
대한민국은 작은 거인입니다.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은 이제 곧 중공이라는 나라를 너희도 민주주의해, 너희도 하나님 믿어 라는 그 모델을 우리가 보여주고 중국도 기독교 국가의 민주국가로 바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통일 예수한국으로 나갈 겁니다. 이제 그 일이 오늘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그 과정에 우리 모두 힘과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